한국 마라톤의 역사. 그 시작이 바로 코롱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입니다. 총 거리 122만 3,655km. 코롱에게 있어 마라톤은 회사의 근원이자 철학입니다. 1981년 1억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포상금을 내걸며 마라톤 중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82년 고교 단축 마라톤 대회 창설. 이후 85년부터 42.195km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다섯 명의 주자가 릴레이를 하는 구간 마라톤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학교 마라톤 대항전으로 자리 잡은 코롱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 한국 마라토너 꿈나무뿐만 아니라 세계 고교 마라토너에게도 꿈을 실현시켜주는 꿈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대회 10주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대회장은 대구에서 역사문화의 도시 경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섯 구간에서 여섯 구간으로 변경. 42.195km를 여섯 명이 나눠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지 언 30년. 그 속에서 다양한 신비한 기록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회 30년 역사상 최고 기록. 대회 최다 우승 달성. 그리고 세계적인 마라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롱은 코롱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라톤 꿈나무들의 잔치, 코롱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 이제 세계 중심에 서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 되었고, 그 안에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가 있습니다. 코롱 고교 구간 마라톤 대회 30주년. 42.195km. 올해도 변함없이 풀코스 완주를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